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피리 연주자 김보미입니다. 창작악단은요, 전통음악의 전승을 통한 창작국악의 발전과 현시대의 음악적 요구를 반영한 공연을 위해 창단된 악단입니다. 여기는 지금 분장실이고요. 요거는 국악원에서 나눠준 건데 제가 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브러쉬가 있고요. 거울 손거울이랑 그다음에 섀도우 종류 이렇게 있고 이런 색조 볼터치가 있고 손톱깎이 네, 이런 반지고리도 있고 사실 별거 없어요.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악원 적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입술을 진하게 칠하지 않아요. 서에 이렇게 묻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굉장히 뭐 매트한 거 아니면 착색이 잘 되는 종류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 전에 하지 않는 것들은 사탕이나 초콜릿 종류를 네, 먹지 않습니다. 먹고 연주를 하면 침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도 청결하게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작악단 연습실을 보겠습니다. 피리빵, 대금빵, 폐금빵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두 개를 갖고 다니고요. 요거는 피리 가방인데요.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디지털 싱글 찍을 때 앞에 있던 제가 피리 부는 그림인데 이렇게 이런 거 작업하시는 분한테 의뢰해서 악기 케이스까지 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열면 피리가 있습니다. 저는 막 필요할 때 없거나 하면 조금 그래서 요게 음정들이 좀 다 다르고 쓰이는 게 달라서요. 그냥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이 빨대는 뭐냐 하면 태평소 만들 때 네,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즘 다 땡땡이라는 곳에서 소재로 쓰이는 빨대가 좋다는 제보가 있어서 네, 좀 많이 얻었습니다. 이거는 리드라는 거고요. 이게 태평소. 이 안에는 태평소 리드 만들 때 사포 같은 거고요. 이건 서 깎을 때 쓰는 칼입니다. 이거는 대피리라는 네, 계량악기고요. 네, 연필이랑 뭐 이런 거 저희 어머님 사진을 항상 제가 돌아가셨는데 네. 보고 싶을 때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석컵인데 이거는 이제 공연할 때 이거는 주로 공연대에 꽂아서 사용하고 이거는 주로 악단 안에서 할 때 이제 실리콘 재질로 돼 있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좀 자기의 뿜뿜이죠. 네. 제 공연대에 있는 받침대에도 이 스티커가 붙어 있고 캐비넷에도 붙어 있습니다. 이건 생화이라는 악기인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악단 생황이어서 다른 분이 한 번씩 쓰시기도 하고 주로 제가 많이 쓰는데 한 번씩 관을 다 빼서 네, 세척도 해주고 그런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악기는 이렇게 있습니다. 피리를 전공하면 주로 당피리, 새피리, 향피리, 대피리까지 이렇게 연주를 하고요. 당피리, 향피리, 새피리인데 여기 좀 색깔이 다르죠. 이런 흑단이라는 재질로 만들어진 악기고요. 보통은 이렇게 대나무로 된 걸로 많이 부는데 저는 주로 요즘 관현 나갈 때는 이 악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리드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관대인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네, 끼웁니다.
향피리에서는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정악 관대, 금속음악에 쓰이는 관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요거는 새피리라는 악기인데요. 향피리보다 더 가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새피리라고 부릅니다. 부드럽고 섬세해서 줄풍류나 가곡반주에 많이 쓰이는 악기입니다. 요 악기는 당피리라는 악기인데요. 재래악에 주로 쓰이는 악기고요. 소리는 향피리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고요. 연주법이 조금 달라요. 태평소는 학교 다닐 때 부전공으로 보통 피리주자들이 다 하고 소리가 되게 커요. 그래서 집에서는 연주하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차에서 연습하면 또 내 귀가 아프고 반드시 이런 연습실에서 생음은 들숨과 날숨을 하는데요. 순환 호흡으로 연주를 해야 하고요. 27관인데요. 보다시피 27개의 음이 나서 27관이라고 합니다. 요게 17관이라는 악기인데요. 요거는 주로 정악 연주할 때 많이 쓰이는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손으로 감싸서 이렇게 잡고 하는 악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생황을 먼저 접했거든요. 생황을 주로 맡았을 때는 생황만 하고요. 피리가 들어간다던가 할 때는 피리도 바꿔서 불면서 그렇게 연주하고 있습니다. 호흡법이 조금 달라요. 세게만 불면 안 되는 악기고 이 악기는 이제 좀 통김이 들어가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분리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리 연주자들은 보통 이렇게 물통이나 석컵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평소에는 이렇게 지금 닫혀 있는데 물에 불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벌어져야 이 안으로 김이 들어가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물에 불리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물이나 침으로 반드시 불려서 연주를 해야 하고요. 이런 컵이 없으면 진짜 뭐 생수통 뚜껑이라도 이렇게 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급하게 불릴 때는 조금 따뜻한 물에 불리면 금방도 이게 부러지고 처음 설을 악기사에서 받아오면은 센 경우가 있고 진짜 약한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불린 후에는 세다 그러면은 칼로 살짝 다듬어서 꺾고 석고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래는 조금 위에보다는 얇게 위에는 조금 아래보다는 도톰하게 해서 반달 모양이 나오게끔 그렇게 설을 다듬어서 소리 내보고 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더 본인의 입에 맞게 깎아줍니다. 네. 그래서 꽂을 때는 이게 아래로 가게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가게 꽂아줍니다. 이번에는 태평소 리드 만드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좀 낮게 불고 싶으면 길게 자르시면 되고요. 나는 좀 높게 불고 싶다 그러면은 좀 짧게 자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고 길이는 한 마디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손톱으로 살짝만 이 앞부분만 접어주시고요. 가위로 여기를 잘라줍니다. 삽포로 여기를 좀 힘을 주고 여기는 좀 힘을 빼서 이렇게 깎아주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반복해서 사포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꽂아서 네, 이런 식으로 악기로 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크게 지르면 크게 지를 수도 있고
작게도 낼 수도 있고 따뜻하게도 낼 수도 있고 음색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자유자재로 정말 표현할 수 있는 악기입니다.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전통음악은 항상 탄탄하게 기본기를 항상 쌓아야 하고 노력은 피나게 했었던 것 같아요. 후회 없이 피나게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피나게 재밌게 음악 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 전부 환영합니다.